저희 아이돌 사상
제일 좋은 콘텐츠였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지금부터 말하고 싶은데, 제 머리를 자른 게 아니라요. 피스를 좀 넣어봐요. 아, 나 지금. 이거 껴줘? 어떻게 해? 아, 이거. 네, 한 개 더. 이거 끼우는 거 뭐지? 오, 이쁘다. 와,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나 근데 이렇게 떠는 그 라비앙 로저인가? 그 앨범. 어, 맞아요, 맞아요. 같아요. 제가 티저 때 썼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거의 무슨 장치 같아. 오, 너무 귀여워. 어, 짜리네. 너무 파란데네. 깜찍한데요? 귀엽죠? 귀여워. 아, 귀엽죠? 제가 귀걸 귀를 뚫었잖아요. 아. 그래서 오늘 귀걸이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좀 어렵네요. 저도 그저께 드디어 귀를 뚫었어요. 축하해요. 그래서 귀걸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기 귀걸이 낄까요, 이제? 어, 아시죠? 괜찮으세요? 저 근데 사실 귀를 귀족게 뚫어가지고. 이 화려한 걸려요. 그러니까. 화려한 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귀여워, 귀여워. 완전 귀여운지 잘 알겠어요. 아까워. 제가 자꾸 구멍을 찾아.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는데, 그 비즈라고 해요. 아, DIY? DIY 이거 다 사가지고. 비즈 모았었어요. 반짝거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도 진짜 많이 모았는데. 그거 아직도 있더라고요, 본가가 아니라. 이런 거 유리가 엄청 좋았는데. 이런 하트. 아, 맞아요. 나 악세사리 본방이나 할까 그냥. 잘 어울려요, 본방. 언니는 약간 이런 가게 같은 걸도 잘 할 것 같아. 어때요? 이거? 귀여워요. 예쁘다. 희짱 제가 만든 거 끼고 있어요. 짜잔. 오! 귀엽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귀걸이 잘 배우셨나요? 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방법을. 어, 근데 이제 되게 쉽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랑 하고 싶은 모양만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귀걸이거든요. 우리 꼭 이거 사진 찍으러 올려야 돼요. 이거 우리 제가 만든 귀걸이 한 번씩 보여주고 끝낼까요? 제가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진 걸 처음에 봐서 다시 빨리 거울을 보고 싶긴 한데 이렇게 좀 심플한 듯 심플하게 해봤습니다. 저는 약간 봄에 잘 어울리는 지금 옷이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귀여워요. 그쵸? 네. 여기 딱 한쪽만 하고 다닐 거예요. 그 반대쪽은 뭐예요? 반대쪽은 나면이가 만든 약간 힙한 귀걸이에요. 생각보다 힙하게 잘 어울리네요. 진짜요? 네.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길을 거는 거예요. 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거 만들어봤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렇게 말발굽 같은 거 있잖아요.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어쩐지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것들을 쓰고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요. 잘한다. 이렇게 만드는 거 처음이라서 너무 기대돼요. 아, 진짜요? 자, 이거 만들기 전에 우리 각자 지금 어떤 휴대폰 케이스를 쓰고 있는지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해볼까요? 저는 지금 짜잔! 그냥 등용 케이스를 쓰고 있는데 또 여기 은비 언니랑 재현 언니 증명 사진 있어요. 그리고 안에 그 폴라로이드 사진 되게 많네요. 누구세요? 저랑 채원 언니. 채원 언니. 네. 여기 가이사 멤버들 사진 있어. 이거. 와, 귀엽다. 강아지. 혁구씨. 네? 이거 아이존 시작할 때부터 이 케이스. 아, 아니에요. 이걸 계속 쓰는 거 아니라 가끔씩 다른 거 쓸 때도 있어요. 여기 카드. 그리고 여기는 거울도 있고. 와, 뭔가 너무 좋아요. 이건 거의 약간 실용성 핸드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왜 나 굳이 핸드폰부터 바꿔야 되나? 아,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쓰고 있는데 봐봐요. 아직 안 샀는데. 샀구나. 네. 바꾸고 싶어서 이걸로. 바꾸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사실 이거는 선물 받은 거거든요. 위전 팬분이 주신 선물인데 지금 약간 이 친구는 겨울에 아 색깔도 네 색깔도 그렇고 좀 딥그린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좀 잘 어울리고 해서 끼고 있었는데 지금 마침 또 봄이 또 됐고 곧 여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색을 다시 한번 재려서 만들어 보고자. 이제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네. 네. 와, 제가 둘이 많이 샀네요. 각자 두 개씩을 샀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는 아이 누구 주려고? 저는 엄마. 엄마. 희잖아. 저는 자기가 주려고. 희도 두 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동생. 오. 동생. 네. 아 잠깐만. 그러면 저도 엄마. 희 먹을 거 먹을 거. 저, 맞아요, 저는.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미니큐어! 미니큐어! 똑똑하다! 진짜. 우와! 똑똑하다, 맞구나. 잠깐! 딱 보이지? 오! 잘 보았지? 너무 좋은데요, 언니? 괜찮지? 우와! 정말 이 친구는 뭐예요? 이 친구 먼지 같은데. 먼지라고요? 아,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사실 그 장바구니를 살짝 봤는데 누가 자꾸 우주선이랑 막 우주복이랑 막 행성이랑 막 다른 저요 맞아요 가지고 저요 진짜요? 그래서 딱 보고 아 이 친구는 딱 우주를 만들겠구나 맞아요 딱 생각나게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음식만 엄청 담아놓은 거야.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저요 맛있는 케이스를 만들나 생각을 또 했다는. 와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아 그렇게 왜요? 가리 포즈인가? 갖고 있어도 너무 귀여워. 이거 어디서 배웠어 이거? 얘 대박. 이렇게 할까 말까. 이쁜데? 아 진짜요? 그렇게 테두리 하나하나씩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한 사람 많아요. 근데 제일 일단 근데 가끔 이렇게 찾아오는 정적 타임이 있죠 여러분. 딱 조용해지는 시간. 네. 모두가 집중해야 되니까. 요즘 뭐 할 때 재밌어요? 나코방 놀러갔대. 아, 그러네. 왜 언니야? 네. 희방? 희방 갔었잖아 저번에. 내가 톡톡톡톡톡 하고 갑자기 이렇게 숨었는데 톡톡톡톡톡 하고 그랬어. 숨어버렸어. 진짜요? 숨었어. 근데 희가 언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랬어. 귀여워. DNA가 담긴 그런 케이스네요.
그리고 의미가 있어요. 가족이잖아요. 생일 하나밖에 없는. 아 이거 제 건데요?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스타일인가? 할 수 있어. 그걸로 마지막 코팅하면 되는데 코팅하면 너무.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 진짜
그러니까 나 그거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막 이랬어. 나 그런 거 되고 싶지 않아. 그런 거. 나코짱. 응? 대박인데? 나코 예쁘지? 나코 예쁘다 진짜. 와. 와 너무 잘하는데? 아니 진짜. 와 대박. 아직 아닌데. 이거 갖고 싶어 이거. 엄마 말고. 엄마 아직 그 휴대폰 안 샀지? 그러면 내가 또 만들면 되잖아. 집에 가서 하나 더 만들 거야. 기장 노린다. 아니야. 넌 거기 아니야. 오케이. 나쁘지 않다. 괜찮지 않아요? 어? 예쁘죠? 지금 보고 있는 거 진짜 재밌어. 와 예쁘다. 그러니까 언니 저는 완성 차장 이거랑 이렇게 음식이나 제가 좋아하는 거 많이 담고 있는 좋아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네 다 들어가 있는 휴대폰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직 채연 언니랑 나거는 하고 있어요. 너무 예쁜데 언니. 까꿍. 아직 이거 완성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거의 다 했어요? 오. 나꺼는? 저도 거의 다 했어요. 오. 지금. 우와 너무 화려한 휴대폰 케이스. 화려한 축제. 예쁘다. 저는 오. 짜잔. 오. 아. 오. 괜찮아요.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짜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 이 친구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이건 제가 그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넣었어요. 좋아요. 네. 귀엽다. 계란 프라이 치즈. 우유 소세지. 빵. 포크 스푼 이렇게. 예쁘다. 귀여운 거 만들었습니다. 귀여워. 귀엽다. 하나는 짠. 와 귀여워. 귀여운 스타일.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귀엽죠. 이거는 네. 귀여운 캐릭터를 쓰고 버섯 같은 거를 넣었어요. 맞아요. 심플한 거고 맞아요. 하나는 어우. 와. 짠. 와 이거 진짜 와 감사합니다. 이거는 의지성. 의지선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엄마한테 와, 와 내가 갖고 싶어요. 귀엽죠? 언니 좋아하시겠다. 귀엽지 않아요? 좋아했어. 감사합니다. 와, 저는 이제 동생이랑 원래 커플로 해서 약간 같은 느낌인데 색깔만 다르게 해서 너무 예쁜데? 너무 예뻐. 아직 체인을 안 잘랐어요. 이렇게 체인만 자르면 돼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니셜을 넣었어요. 티안체를 이렇게. 와. 동생이 이제 연보라색 좋아한다고 해서 연보라색. 저는 요즘 노란색이라서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뭔가 네. 우리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봤잖아요. 네. 세 개 하나만 하나밖에 없는. 아. 의미 있는 그 케이스를 만들어서. 네, 그렇죠. 만들 수 있어서 기뻐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거 하나뿐인 거잖아요. 맞아요. 핸토정이가 말한 것처럼 정말 의미가 있는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땠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처음으로 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뭔가 또 하고 싶어졌어요. 나 되게 사실은 더 아니, 이거 그냥 가져가서 가져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주제로 또 아케이드를 할지 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채연! 라고 이쁨이었습니다.